수 있는 시간이 많네요. 겁이 많아요. 수영도 못하고요. 파이팅! 빨리.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지금. 파이팅! 자, 지훈아 멋있다. 호성호도 좀 가볍게. 앞에 보고. 파이팅! 처음 뛰는 건가? 자, 여러분들. 교육대로 움직이는 체육이기 때문에 굉장히 간다니까. 선생님, 그지? FM대로 그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시켜보니까 진짜 그래. 지금 무서워. 무서운데 그냥 보면서 가. 쟤 봐봐. 가요. 와. 너무 잘했어요. 너무 바꿔도 되겠는데요? 진짜 뭐. 호진이. 저희 만점 주고 싶습니다. 10점 만점에 10점. 와. 내가 7점만을 땄는데 10까지도 뛸 수 있지 않을까?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다가올수록 못 뛰고 가면 되게 서운할 것 같고 후회할 것 같고 뭔가 이제 대회를 앞두고 있는 오빠들한테도 힘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문득 들었어요. 여긴 아닌 것 같아요. 왔네 왔네. 와. 화이팅! 똑같이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. 제발. 못난 오빠들. 못난 오빠들. 발끝 붙이는 거 신경 쓰지 말고. 미안하다, 유이야. 우리 목숨 네가 해주는구나. 잘했다. 정말 면목이었구나. 같이 화이팅! 아우샤! 봐요. 이번엔 진짜 제대로 뛰어서 점수를 높게 받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근데 종목을 완벽히 마스터를 해야겠어요. 이게 뭐야?
아직 일주일도 안 남았어요.